오늘은 콤보형 차트에 대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콤보형 차트라는 것은 이런 거죠. 하나의 차트에 막대 그래프랑 영역형 그래프가 같이 있는 건데요. 이걸 만드는 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. 내용을 엑셀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엑셀, 파워포인트, 워드 다 통일하겠지만 자료가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. 요렇게 있는 자료, 월화수목 금토에 수입수 있다 그러면 보통은 삽입 차트에서 막대 그래프를 하게 되면요. 막대 그래프가 두 개 생깁니다. 이것으로도 정보는 충분하죠. 근데 실제 요렇게 하는 것보다는 요렇게 하는 것이 더 보기가 더 좋을 때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것을 하나만 선택합니다. 하나. 즉, 수입에 해당되는 것만 선택하면 한번 선택하면 이게 선택이 되고요. 차트 종류 변경에 가서 이것을 영역형으로 해주면 바로 바뀌게 됩니다. 물론 색깔 바꾸고 하는 것들은 뭐 기본이니까 필요 제가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. 또 이것은 2007, 2010에서는 다 되는 거고요. 2013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삽입에서 차트에 가보면요. 차트의 요 아래쪽에 이 아래쪽에 보면 콤보형이라고 나옵니다. 콤보형. 그래서 콤보형을 이용하면 쉽게 할수 있는데 사실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같은 경우야 지금 같은 방법으로 하는 것이 더 쉽다는 생각도 듭니다. 그래서 2007, 2010 버전 사용자들은 콤보형 차트를 잘 이용해 주시면 실제 훨씬 더 예쁘고 깔끔하게 그래프를 시각적으로 그릴 수가 있습니다. 참고해 주세요.